죄로 주고 말로 받는다 그러잖아. 네. 난 그럴 것 같아. 되게 위험한 발언인 거 아시죠? 아니 앞으로 행보를 나한테 물어봤잖아. 알겠습니다. 딱 여기까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도 한 분의 사주를 제가 들고 왔는데. 네. 그냥? 네. 보세요. 네. 이제 성함은 이제 추미애 씨. 네. 추미애 씨인데. 과연 이분은 어떻게 될까? 앞으로의 행보? 그렇죠. 아무래도 대한민국에 있어서 조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이분의 행보가 궁금합니다. 이 사람의 성향 자체를 보자 하면 네. 굉장히 피해의식이 강한 사람이에요. 남이 나한테 해코지를 하면 나는 배로 돌려줘야 되는 성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자이지만 좀 여장부 같은 스타일? 네. 그러니까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남자의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이고요. 근데 네. 이 사람의 앞으로의 행보를 보자 하면 네. 저는 이렇게 보여져요. 이 사람이 정치권 안에서 뭐 정치를 다시 시작할 수도 있는 것처럼도 보여지지만 지금 당장에 이렇게 앞으로의 행보를 보자면 그 임기 동안에 내가 뒤에서 놀 거야. 그 앞에 사람을 한 명 세워놓고 난 뒤에서 놀 거야 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약간 허수아비를... 네. 나한테 해코지를 했어? 내 사람들한테 해코지를 했어? 그러면은 두 배로 갚아줘야지 내가 풀리는 스타일이어서 그렇지 이 사람 성향 자체가 나쁜 스타일은 아니에요. 의리 같은 것도 되게 좋나 봐요. 이렇게 표현하면 그런데 의리가 좋진 않아요. 아니 근데 내 사람을 건들면 그 두 배로 또 복수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되게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요. 네. 근데 내 사람이라는 게 되게 한정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어린 시절에 되게 이 사람을 봤을 때 네. 없이 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실은 네. 되게 가정환경이 좋지는 않다고 해요. 네. 않았다고 했는데 되게 자수성가를 한 네. 분이에요. 그러니까 없이 크다 보니 내가 어떻게든 성공하겠어 라고 이런 생각을 갖고 커왔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내가 이 판을 뒤집어 엎겠어 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이런 정치판에 들어선 것 같은데 네. 자기가 이 판에 들어서다 보니 네. 자기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섰잖아. 네. 그러다 보니 나는 더 이상 내려오고 싶지 않아 라는 마음이 강하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제 견해로 보자 하면 네. 근데 이 사람의 뭐 추후에 나중에 행보를 보자 하면 네. 나 진짜 이런 말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배로 주고 말로 받는다 그러잖아. 네. 난 그럴 것 같아. 내가 이제 위치에 올라오다 보니 네. 이제 내 거를 지켜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근데 좀 이런 쪽 위쪽 정치 세계에서 되게 잘 오래 버티지 않나요? 그러니까 악착같이 버틸 수는 있어요, 이 사람이. 네. 그치만 이 사람의 운기 자체를 보면 이미 꼬꾸라지는 운기구나라고 이렇게 보여져요. 제가 네. 봤을 때는 이미 해먹을 만큼 너무 많이 해드셨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